가자 가자 가자. 들어와, 들어와. 가자 가자 여기. 네, 이런 데 처음 와봐. 제주도 와서. 제주도 와서요? 어,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. 옛날에는 그냥 그 네. 기념품 샷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. 공항에. 어, 그래서 어, 아, 뭐 사지? 아이 그냥 아이 귤 초콜릿 귤 초콜릿 사야 되겠다 맞아, 이러고 맞아. 그냥 그것만 사는. 백년자 초콜릿. 어. 근데 완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네 여기는. 왜 이렇게 많아? 아니 눈 돌아가는데요 여기? 약간 제주도식 네. 그 팬시샵이라 그래야 돼? 아 응? 그런 느낌이다. 어. 어때? 아니 너무 귀여워. 근데 어 근데 예쁜데? 어 예쁜데? 우리 셋이 이거 하고 다니까? 그러니까 이거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우와 그러면? 우리 선글라스에 모자 하나씩 할래? 아 귀여워. 연준형 봐봐. 레몬이세요? 아니 좀 수상해. 수상하게 생겼어. BTS 같아. 아 너무 웃겠네. 나 이게 귀여운 거 같아. 어 귀엽다. 아니 도라르방 아니야? 너네 하나씩 골라 보자. 하나씩 사줄게. 아 정말요? 응. 저 시켜 모자 이거 사주실 거예요? 저 이거요. 아 골라 골라. 언니야 찰떡. 아니 난 안 하고 싶은데. 여기 옆에다. 이렇게? 네. 완전 이쁘.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머리 내리는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여기다 한 거 아니냐? 여기 앞에다 해드려 봐. 귀엽나? 귀엽다니까요? 귀여운데? 어때요? 아, 순간 당할 뻔했다. 귀여워. 호객행이 당할 뻔했다. 너 사. 너는 머리띠? 어. 이거 귀엽지 않아? 어? 귤이네? 꽃이 같고. 귤인데? 네. 창피한데? 떨어져 앉은 건데요? 근데 난 솔직히 네. 창피해도 좋다. 이런 게 추억이지. 아, 진짜 좋다. 어? 아, 이런 게 네. 진짜 약간 즉흥적으로 떠났을 때 꿀잼. 진짜 꿀잼. 미쳤어. 안 가면 안 돼요? 삼교? 사무실 안 가면 안 돼요? 안 돼, 안 돼. 그 즉흥적으로 했을 때 내일표 네. 샀잖아. 아, 그러니까. 어. 안 가고 싶어. 아, 너무 좋아, 날씨. 아니, 날씨가 막 선선한 게 습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. 바람 불고. 미쳤어. 근데 이런 데는 남자친구가 와야 되는데. 너 누구냐? 왜 있어, 내 옆에? 누구세요? 뭔데? 어우, 지나가고 있는데 아가씨들이 여기서 이걸 하고 있네. 먹어볼까? 갈치조림. 진짜 찾았다. 뭐야? 어, 우리 문고리. 와, 완전 똑같은데? 어? 우리 문고리 왜 거기 있어? 이거 가져가면 6만 원이야. 어우, 갈증 해소된다. 카페에 좀 오래 앉아 있었잖아, 음료수 먹는데. 아, 네. 목이 좀 말랐는데. 카페에서 왔는데. 근데 솔직히 카페 막 분위기 너무 좋고 아, 막 뭐라 좀 힙한 맞아. 그런 네. 느낌이었는데 8,000원도 비싸게 나는 것 같아. 근데 제주도가 이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지. 좀 오면 다 비싸고 이러니까. 맞아. 이 돈이면 이제 뭐 돈 조금 더 보태서 아니면 요 정도 급에 맞춰서 그냥 동남아 간다. 뭐 이게 맞잖아. 친구들이랑 가면. 제주도를 가겠어? 동남아를 가겠어? 친구들이랑 가면 동남아를 가죠. 동남아를 네, 왜냐면 여기 너무... 저도요. 동남아를 가? 비슷한 가격대라면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뭐 2박 3일 정도 가는데 뭐 60만 원을 써야 돼. 그럼 당연히 동남아 갈 것 같아. 근데 먹거리가 그만큼 없잖아. 베트남 기준으로 쌀국수, 뭐 검은 안새우 이런 느낌이잖아. 오히려 좀... 이 한식 느낌이 아니라.
아, 좀 색다르게? 네, 오히려. 색다르게. 오히려. 아예 길거리 음식을 먹더라도. 맞아. 아니, 어디가 좋으세요? 나? 네, 만약에 간다면. 나는 제주도가 좋지. 진짜요? 아, 진짜요? 응. 왜? 나는 살아봤잖아. 아, 동남아 다른 데는 아예 다른 느낌이잖아요. 휴양지? 네, 푹 막 태국 푸켓도 있고. 근데 미안한데 내가 아까 그 친구들이라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요. 친구들이랑 굳이. 그러면 친구들이랑 굳이 왜 제주도를 갔을 거 아니에요? 그냥 빨리 왔다 빨리 갈 수 있잖아. 거기서 시원하게 술 먹고 안주 마시고. 그렇다면 서울에 있으시지. 아, 집에서 술. 아, 명분이 없잖아. 아.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들은 그 아. 와이프한테 명분이 있어야 돼. 서울에서 마시는데 안 들어가면 좀 아. 이상한 거 아니냐? 그렇긴 하네. 아니 왜 내 친구 이혼시키려고 잘 살고 있는 애들을. 아, 그러니까 너네 아직 이제 어. 젊고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래서 아니 화려한데요? 지금 엄청 화려한데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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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. 와. 오, 살았다. 살았다. 갈치는 어디? 갈치 밑에 깔려 있어요. 가래떡도 간지 100에서 드시고요. 아, 떡 진짜 맛있겠는데? 어, 떡봐. 비주얼은 미쳤지 않아요? 어. 벌써 침 나오는데 이거? 드시면 되세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. 다 잘라주셨는데. 이제 미쳤는데? 와. 진짜 먹자. 먹자, 먹자. 와, 너무 맛있겠는데? 누나부터 드실 거예요? 와,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와, 야, 이거. 와. 아, 엄청 탱탱해 보이더라고. 아, 제주도다. 와, 진짜 맛있어. 와, 너무 맛있어. 알지? 아, 요거에만 또... 싹 살짝 비벼 먹어도 맛있어. 아, 양념이 진짜 맛있는데. 나도 아까 주영이처럼 밥 오자마자 밥 열어놓고 밥이 너무 뜨거워. 주영이가 열길래 벌써였나 했지? 어, 아, 밥 딱딱해질 텐데 벌써였나 했는데. 근데 왜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해지는데. 그걸 왜 내가? 내 밥을 열어서 줄 것도 아닌데. 이게 제주도지. 아니야, 아니야. 아까하게 누가 골랐냐? 이제야 진짜 제주도인 것 같다. 지금 시간 나는데? 아까 바다 본 것보다? 아니, 난 아까 알라봉 에이즈보다. 아, 이렇게 먹고도 이따 갈치를 또 먹을 수 있다고. 맞아. 아니, 해산물도 너무 많은데. 갈치가 아직까지 안 보여. 아니 이게 한 번쯤은 이렇게 먹을만 하네. 이게 가격이 비싸다 비싸다 얘기가 많다. 아, 시원해요 갈치가. 네, 갈치 맛있어요. 조금 더 줄여줘야 되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. 네. 어, 갈치 두툼한데? 어때요 갈치? 맛있네. 맛있네. 어, 이거 아쉽다. 에? 아니 진짜 커. 아니 왜 이렇게 튼실해? 뭐야? 뭐야? 엄마 이거 다 아죠? 아 진짜 큰데? 좋은데? 근데? 진짜 이 집은 잘 왔다. 맞지? 왜 이 집 문이라 그래? 근데 우리 전에 먹은 거 없잖아. 그래 이거 첫 끼잖아. 아 첫 끼지? 어. 근데 왜 그러는 줄 알아? 주영이가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? 주영이가 찾았거든. 잘 찾았네. 아, 맛있네. 그치? 응. 약간 비빔국수처럼 먹는 거. 네, 비빔냄새. 아, 맛있겠다. 좀 튀지 말고 드세요. 네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바로 먹으면 된다 그랬어? 네. 조금만. 진짜 맛있어, 별로? 아, 좋다. 아, 라면 좋은데? 진짜 너 맛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다. 딱 먹었는데 어? 맛이 없어. 뱉어. 그건 아닌데요 사장님이. 그렇구나. 와 어때요? 조금 조금 있어야 돼. 아 뭔지랑. 아 맛있다. 맛있어요? 응. 유미예요? 밥보라로 맛있어. 그래요? 진짜요? 응. 누군지가 같이 먹어야 돼. 아 정말 맛있지? 그 GS의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아세요? 뭐야? 그
그 맛이 약간. 어, 약간 네.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. 근데 해산물을 이렇게 때려 넣는데 겨우 꿀랑 그 맛이야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쁘다. 아, 너무 귀여운데? 응. 지금 짠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 정도면? 하나 더. 짠! 야, 너 에스컴 찍었어. 아, 나 좀 더 많이 찍었어.